영선아, 너 왜 그래? 왜? 너 어젯밤에 석영이를 붙들고 뭐라고 했어? 아, 내가 뭐라 그랬는데? 생각 안 나. 석영이한테 내가 뭐라 그랬대? 미안하다, 미안하다. 그리고 뭐? 네 딸이 죽었어? 내가 그랬대? 어머, 생각 안 나. 석영이 결혼 얼마 안 남았어. 너 또 생각 안 난다면서 무슨 헛된 소리 할지 몰라. 안 되겠어. 네가 무슨 헛된 소리라도 하게 되면은 석영이 저대로 결혼식 할 수 없을지도 몰라.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석영이 애낀다면 지금 가. 어머, 영선아, 잘못했어. 미안해, 잘못했어. 나 절대로 술 안 마실게, 어? 약속할게. 저기, 석영이 결혼 선물로 줄 그림을 완성하면 떠날게. 어, 영선아, 약속할게. 아, 나 절대로 실수 안 할게, 영선아. 어? 너 석영 얼굴 한번 보면 된다 그랬어. 며칠 동안 봤으니까 이제 떠나. 알았어? 석영아. 엄마, 나 다 들었어. 나하고 진욱이 아줌마하고 무슨 관계야? 왜 저 아줌마가 나 때문에 떠나야 된다는 거야? 내 얼굴 한 번만 보면 된다고 했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야? 아무것도 아니야. 아니야. 그래, 석영아.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내가 주책을 부리니까, 너희 엄마가.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절대 실수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실수예요? 제발, 석영, 아무것도 아니야, 정말이라고. 아, 네가 자꾸 그러면 나 정말 쫓겨난단 말이야. 속 시원하게 얘기해달라고요, 엄마. 제발요. 글쎄, 별일 아니라고. 내 입으로 얘기해요? 저 아줌마가 나 낳은 엄마예요? 아니야. 아니야, 석영아. 절대 아니야, 정말 아니라고. 그래, 네 생모야. 아니야, 아니야, 석영아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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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니야. 아니야, 절대 아니라고. 어떻게? 네가 바라던 게 이거였니? 이러려고 왔어? 여태 죽은 뒤 살았으면 끝까지 그랬어야지. 이제 와서 왜 찾아와? 왜? 어떻게 미안해. 미안.